예, 디펜딩 챔피언 수원 삼성입니다. 예, 승률 8강 팀 중에서 가장 좋고요. 전북, 부산, 울산 1, 2, 3순이지만 사실 모든 팀을 상대로 FA컵에서는 잘 싸워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세 이어가야죠. 예, 성남입니다. FA컵 스텝 나쁘지 않고요. 1화 시절에 차곡차곡 쌓은 게 지금의 성남을 만들었고요. 네, 부산 상대로 아주 극강이고 강원도 한번 만나서 이겼고 서울 상대로는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 현대 호랑입니다. FA컵에서 딱 반타작이 이상하게 많지 여기서는 힘을 못 쓰는데 1순위 강원 서울, 3순위 성남순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포항입니다. 포항 역시 FA컵에서는 힘을 못 썼는데 1순위가 공교롭게도 동해안 더비 울산, 2순위가 전북, 그리고 3순위가 부산입니다. 5할 때들에 그 이론 밑으로는 다 처지고요. 네, 전북 현대 모터스입니다. FA컵의 제왕 K리그에서 잘 나가지만 이래서 스탯을 잘 쌓아야 됩니다. 역시 꾸준한 게 강팀이죠. 서울 상대로는 100%, 울산 상대로는 83.3, 부산과는 5할로 주고받았습니다. 강원FC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8강팀 중에 제일 늦게 창단된 팀이라 전적이 많이 없어요. 5전 2승 3패. 그나마 서울 상대로 한번 이겼고 부산과는 승을 나눠가지고 FC서울입니다. 와, 승률이 많이 낮네요. 예상보다. 그렇지만 포항 상대로는 강한 모습 보였고 부산, 이랑은 괜찮게 했고 서울과는 아깝게 결승전에서 트로피 내준 아쉬운 과거가 있습니다. 예, 부산입니다. 부산은 전적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승률이 아주 낮은데 1순위인 서울, 2순위인 전북, 3순위와 전북과 딱 5할 때 승률을 나눠 가졌고 예, 안타깝지만 분발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FA컵 8강 진출팀 천적관계입니다. 화살표가 향하면 그 구단이 해볼 만한 뜻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50% 승률은 제외했습니다. 예, 수원은 강원과 전적 없는 거 빼고는 모든 팀 다 좋고요. 성남도 꽤 많은 구단과 할 만한 승부를 펼칠 수 있고요. 울산 역시 다른 구단 이 정도로 할 만하고 예, 포항은 이렇습니다. 예, 서울은 포항과는 아주 좋은 승부를 펼쳤고요. 강원도 서울 상대로 1승 있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전북과의 지도를 그리지 못했어요. 아, 이게 아주 초보적인 실수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 1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주말부터 파워축구 2.0으로 여러분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축구!